빠방하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인 성씨, 이름은 개명해도 성은 바꿀 수 없는 게 일반적인데요. 성씨에도 숨겨진 비밀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족보 공구대란과 김씨가 많은 이유까지 탈탈 털어볼게요. 성씨에 숨겨진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세기까지도 성씨가 없이 이름만 있었다고 하죠. 이름만 쓰는 게 일반적이었던 시대, 예외는 있었습니다. 바로 사신이나 유학자, 중국과 왕래가 잦은 사람들이 한자식 성을 쓰기 시작했고요. 왕족이나 귀족층에서도 씨족을 구분하기 위해 성씨를 스스로 만들었죠. 성씨가 본격적으로 정착한 건 고려시대입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 각 지역 호족들에게 성씨와 본관을 지정해준 건데요. 토성 분정이다 부릅니다. 성씨를 하사했으니 겉보기엔 이들을 존중하는 모양새였지만요. 골품 제도가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태조왕건의 탁월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공간이 얽힌 성씨를 부여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진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각 지방의 세력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죠. 이외에도 귀족들에게 포상으로 성을 하사하거나 호족들을 포섭하려는 용도로 직접 왕씨성을 주기도 했다고. 1055년 고려 문종 때는 복미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성씨가 없는 사람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다. 것. 아직 성씨가 없던 귀족층들은 부랴부랴 족보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가문의 권위를 위해 족보는 오래될수록 좋았죠. 역사를 늘리려고 자신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중국 성씨를 빌려왔고요. 실체도 없는 중국인을 조상으로 삼아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는. 그렇게 자리를 잡은 성씨 문화는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성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 중 10%에 불과, 한양의 방자처럼 이름 앞에 자신의 거주지를 드러내는 식으로 구별할 뿐이었죠. 이랬던 게 17세기 조선시대 중기엔 50%, 18세기 말이면 90%를 웃돌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순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양반 가문이라며 족보 자랑하는 친구 한 명쯤은 있으시죠? 우리나라 족보 특 다 양반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믿습니다. 세계에서 양반이 제일 많은 나라이기도 한데요. 신기한 건 아무도 의문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조선시대 양반은 전체 인구의 약 10% 미만, 90%는 가짜 족보라는 게 학교의 점심입니다. 이렇게 된 건 조선 후기 성행한 족보 위조 덕분입니다. 족보를 사고 파는 게 유행하면서 가짜 족보가 판을 친 건데요. 워낙 많다 보니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웠고, 한양 한복판에 가짜족보 인쇄소를 운영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는. 왜 이랬던 걸까요? 양반이 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양반 사회였던 조선시대, 양반 한정 특권이 넘쳐났습니다. 군역과 세금 면제는 기본, 넘사벽 사회적 대우는 덤이었죠. 이들에게 수탈당했던 건 항상 개똥이, 돌쇠, 오월이 등 성씨 없이 이름으로만 불리던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던 18세기 하층민의 대대적인 신분세탁이 시작되는데요. 성씨의 위력을 잘 알고 있었던 조상님들, 양반 되기의 핵심은 성씨 득템하기였습니다. 족보를 위조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했는데요. 공간 바꿔치기, 자손이 없는 조상의 후손되기 등 다양했죠. 이게 가능했던 건 조선 후기 시장경제의 활성화 덕분입니다. 주로 농사에 의존해 살았던 백성들, 상공업의 발달로 평민이나 천민들도 돈을 벌 기회가 많았는데요. 돈이 생겼다, 다음 코스는 명예죠. 마침 몰락하는 양반들이 속출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족보를 파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전국민 양반화가 진행됩니다. 호적에 성실한 것을 처음으로 올린 천민들, 양반 행세라 하면서 가문의 비밀로 남겨뒀죠. 이게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자식들은 당연히 양반 가문이라 생각한 것. 그렇게 양반의 후손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성씨도 없는 상놈들은 제사를 지낼 수 없었지만요. 오늘날은 집집마다 장남이라면 명절날 차례를 지내죠.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많던 방자와 향단의 자손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라는. 혹시 나도 노비의 후손? 가짜족보 말고도 성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에 발행된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문서라는 의미인데요. 이 공명첩으로 벼슬을 얻은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때는 임진왜란, 기울어지는 전세로 국가의 재정은 피폐해졌습니다. 군량의 모집이 중대 과제였는데요. 조정에선 국가 공식 매관 매직 문서인 공명첩을 발행하게 이릅니다. 백지 임명장으로 아무나 빈칸에 이름을 적으면 벼슬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곡식을 바친 백성에게 대가로 주어졌죠. 이렇게 탄생한 공명첩,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사들였습니다. 가문의 위세를 드높이고 싶었던 양반, 관직에 오르길 바랐던 서울, 양반이 되고자 했던 천민, 신분 상승의 기회로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공명첩을 받으려 했죠. 이때 막대한 수의 공명첩이 민간에 풀렸고요. 많은 평민이나 천민들이 이 공명첩을 계기로 양반의 성씨에 대거 유입됩니다. 특히 1960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 장이나 되는 공명첩이 발급됐다고 하죠. 이는 양반 계층의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니. 하지만 공명첩은 중단과 재개를 수없이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실시됐습니다. 왜냐? 국가에서 공명첩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농업경제 기반의 조선시대, 흉년으로 인한 기근은 생사가 달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공명첩의 발매는 굶어죽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비상수단이었죠. 뭐 국가에서 가만히 있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각 도에서 공명첩을 발행해달라는 상소가 빗발쳤죠. 하지만 후기로 갈수록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됩니다. 명예가 아무리 좋다 해도 흉년에 곡식을 털어 공명첩을 구입하는 건 백성 입장에서 큰 부담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춰 제도와 혜택을 변경하고요. 공명첩을 헐값에 팔아넘기기 시작했죠. 심지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억지로 팔아넘기기까지 했다고. 이렇듯 조선시대는 철저한 신분사회이기도 했지만 돈만 있다면 신분세탁도 가능했던 거죠. 국가에서 나서서 매관매직을 했다니 놀랍네요. 기화인을 제외한 한국 성씨 약 286개, 그중 가장 많은 성씨는 뭘까요? 김씨. 무려 1천만 명 이상,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넘죠. 5명 중 1명이 김씨인 셈. 이씨 박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양에서 돌을 던지면 김이박 중 1명이 맞는다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사실 이거 엄청 신기한 현상입니다. 해외엔 이런 케이스가 몇 없는데요. 중국만 해도 많이 쓰는 성씨는 100개에서 200개로 추려지고요. 일본은 2000개가 넘는다고. 일본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면 성씨는 가문의 역사와 큰 관련이 없 다고 합니다. 과거 메이지 유신 때 전 국민의 성씨 가지기 정책을 시행한 일본, 대다수의 국민들은 집이나 마을의 특징을 살려 성을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무려 8만 개나 됐다고. 그로부터 몇 년 뒤 1909년 일본은 한국에 와서 비슷한 정책인 민적법을 추진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과 본을 갖도록 법제화하는 것, 계급을 타파한다는 명목이었지만요. 양반들의 당견을 약화시키고 노비를 양민화해 납세 대상자를 늘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희망하는 성씨를 받은 일본의 순사들. 이게 웬걸? 일본과 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죄다 김이박으로 몰린 거죠. 왜 새롭게 안 만들고요? 양반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긴 했지만요. 신분제의 관습은 그대로 남아있던 게 현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성씨를 만들어 쓴다. 내가 천민이라는 걸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됐죠. 이득될 게 전혀 없으니 기존의 성씨로 편입하려 한 겁니다. 이왕 쓰는 거 미천한 성씨보다는 역대 왕족이나 그 지역에서 먹어주는 성씨를 선택한 거죠. 특히 노비의 경우는 부모와 같았던 상전의 성을 따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한 예로 세도가였던 김씨 집안 노비 300여 명이 단체로 김씨 성을 갖게 된 일도 있었다고. 이런 루트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특정 성씨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조선 초기만 해도 4,500여 개였던 본관이 1985년 통계에선 3,400여 개로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모두 별 볼 일 없는 성을 버리고 유력한 본관으로 옮겨간 거죠. 김씨가 많은 데에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놀랍네요. 이렇게 중요한 족보, 족보가 아니더라도 조상들의 역사를 적은 책은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하지만 족보가 없는 곳이 있었으니 북한. 족보뿐 아니라 본관이라는 개념도 사라진 지 오래이고요. 서울뿐인 성씨만 존재한다고 하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북한에도 집집마다 족보가 있었거든요. 초반엔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을 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1958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선포하고 인민들로부터 족보를 모두 회수하죠. 족보가 봉건시대의 잔재라는 것, 지배계급들이 특권을 후대 도 유지하려고 만든 장치라는 것. 물론 숨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수령 유일 지배 체제를 내세우는 북한. 개인은 오로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가족도 일종의 집단. 국가보다 가족이 우선이어선 안 될 일. 가족주의의 반동이라는 낙인을 찍고 탄압한 거죠.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과 함께 집안의 가보인 족보를 모조리 회수해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체된 가족. 처음엔 자신의 본관이 어딘지 정도는 알았지만요. 세대가 교체되면서 지금 북한의 젊은층은 자신의 본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뭐? 알고 싶다고 해도 기록이 소실돼서 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3대째 세습 중인 북한 지도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작 자신들의 본관은 확보해 했습니다. 일명 김씨 왕조라 불리는 백두혈통, 일찍이 김일성의 본관을 남한의 전주 김씨라고 알린 건데요. 17세기쯤 살 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북으로 들어와 뿌리를 내렸다는 것. 한편 전주 김씨의 시조는 김태서입니다.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인 대한군의 후손으로 다소 왕조에 걸쳐 벼슬을 지낸 학사이자 군사가인데요.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은 가장 가보고 싶은 곳으로 전주 무학산에 있는 김태서의 시조묘를 꼽기도 했다는. 이제는 정말 장군님 십졸만이 모여 살게 된 북한 사회, 이런 게 가능하다니 어메이징하네요. 왜 이렇게 김이박 씨만 많지? 했는데 충격이네요. 나도 어쩌면. 마무리. 아직 신기한 조선시대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용가리?